안녕하십니까. 다마마 인사드리겠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죠? 저는요, 한 주를 쉬었습니다. 판매방송을. 왜냐면 매장에 있는 애들을 좀 보살펴야 돼서 한 주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더 풍성한 아이들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요, 그 둥근잎 빛이 흐리대 대품입니다. 대품인데 단품이고요. 아, 요거를 이제 요청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한 가지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7만원이고요. 요 옆폭은 한 40cm, 키는 한 30cm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이 되지, 그렇게 전 작지는 않습니다. 아우, 왜 오늘 오래간만에 하니까 버벅거려요. 이렇게 해서 제가 공중샷으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크고 멋진 둥근잎 빛이 흐리대였습니다. 빨간색이 아주 매력적인 안젤라입니다. 이 아이는 여름에도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있어서 그냥 뭐 이렇게 물 빠질거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연군생이면서 아주 토실토실 살이 올랐습니다. 안젤라는 가격 10,000원입니다. 제가 요 둥근잎 빛이 흐리대 요거 그 작은 사이즈예요. 왜 큰 거 키우기 부담스럽고 하신 분들, 장소가 협소하신 분들을 위해 데리고 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게 목대죠. 근데 사실은 요런 거는 그냥 더 키워서 이제 크게 중품, 대품 이렇게 키우는데, 집안이 그 장소가 협소하신 분들, 둥근잎 빛이 흐리대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가격도 아주 착해서 5,000원입니다. 근데 보시면 4두짜리가 있고 이렇게 얼굴이 작으면서 두수가 더 많은 것도 있어요. 근데 다 모든 게 다 여러분들 만족하실 만한 그런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둥근잎 빛이 흐리대는 가격 5,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맞아서 복 많이 받으시라고 방울 복랑금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즈는 아주 좋고요. 자구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물을 많이 주셔서 이제 그 좀 키우셔야겠죠. 이 색감은요, 왜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이 아니냐고 이해하실 텐데, 성장 과정에 있어서는 색상이 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체할 때 색깔이 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가격 10,000원입니다. 방울복랑금 가격 10,000원입니다. 미르백금입니다. 미르백금이고요. 이게 자연군생인데, 이게 지금 포트는 작지만 엄청나요. 그 나오는 게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은 화분이 아닌 큰 화분으로 옮겨서 그렇게 이제 키우셔야 되는데, 요거 이제 큰 화분 작업 들어가기 전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크게 키우셔야겠죠. 미르백금 가격 15,000원입니다. 자연군생입니다. 러블리 로즈입니다. 아우, 러블리 로즈는 올려도 여러분들이 목이 계속 마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또 올려드리는데, 마찬가지로 5개 묶음 배송입니다. 5도 10,000원입니다. 네, 5도 5도 해서 10,000원씩 판매합니다.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로즈.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네, 다음 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디스파입니다. 지난번 올려드렸는데 이제 좀 구매 못하신 분들 품절돼서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디스파 가격 15,000원이고요. 지금서부터 꽃 피기 시작하면 한 달 내에 폈다 졌다 합니다. 저녁에는 지고 아침에 피고 이러는 것 같아요. 디스파 가격 15,000원입니다. 핑크 베라 금입니다. 제가 이 적심으로는 이게 군생이 있는데요. 핑크베라는 그 자구가 잘 나와요. 자구가 잘 나와서 그냥 자연군생으로 키우셔도 좋을 것 같아서, 엄마 얼굴에 아가 얼굴 하나 둘 이렇게 달린 아이들입니다. 요거 핑크베라 금은 가격 15,000원입니다. 매직쟁굴도 오래 기다리셨죠? 이 아이요, 그 이제 아이가 좀 이제 많이 무겄어요. 무겁고 그러니까 얼굴이 로제트가 한 15개 정도는 됩니다. 15개 이상 되는 매직잼 골드입니다. 매직잼 골드는 가격 20,000원입니다.
녹기란이 왔어요. 녹기란. 이제 지금 끝에 보시면 이제 꽃을 피우려고 꽃대를 머금고 있잖아요. 거기 위에 이렇게 있는 게. 근데 전에 제가 아주 큰 아이도 가격에 만 원에 올렸고 지금 이렇게 잔잔한 아이도 가격이 만 원인데 이렇게 대글대글 해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또 이런 아이들대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넓은 화분에다가 몇 개 합식하면 굉장히 장관입니다. 노랗게 꽃 피었을 때요. 그리고 이 녹기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햇빛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꽃이 핀 후에는 볕이 잘 드는 실내에서도 그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그리고 봤습니다. 녹기란은 포트당 가격 만 원입니다. 블루엘프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블루엘프가 그 얼굴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커팅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요거 다 자연군생입니다. 얼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키우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요 밑에 있는 자구들이 위로 올라와서 커져야만이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블루엘프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가격이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저는 이 미리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요거 녹기란 포트당 가격 15cm 포트에 가득 차 있죠. 녹기란 아니고 블루엘프. 아, 블루엘프입니다. 죄송합니다. 블루엘프입니다. 아, 우리 조피디 고마워요. 블루엘프는 가격 만 원입니다. 파랑새입니다. 파랑새는 자연군생이 안 돼서 적심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죠. 파랑새인데요. 적심을 해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우리 조피디가 좀 들어보라고 해서 들었더니 밑에 이렇게 아가도 있네요. 최하 3도가 가고요. 3도 이상이 가는 것들은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3도 이상인데 저는 이제 3도는 그거는 서비스. 3도는 이렇게 얼굴이 새 로제트가 이렇게 셋이 뭉쳐져 있는 수영이 아주 좋은 아이들로 3도짜리 보내드리고요. 3도 이상은 이제 이런 수영은 아닙니다. 이제 3도 이상이 갑니다. 파랑새 군생 가격 만원입니다. 전에 제가 초보 때 많이 키웠던 아리엘인데 요즘에는 잘 없어요. 없는데 아리엘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리엘이 굉장히 성장 속도가 느려서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지금 요거는 큰 거 이제 저희가 아리엘 대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작은 아이도 조금 이따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아리엘 대는 가격 만 원입니다. 가격 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리엘 대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섭셀리스트 금입니다. 섭셀실리스. 전 옛날에 이거 아주 큰 철화를 키웠었는데요. 섭셀실리스 금은 지금 요거 다 자연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이 아주 잘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검색해 보시면 아 뭐 이게 만원이야? 뭐 이렇게 깜짝 놀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새 뭐 명절 때 제가 선물도 못 보내드리고 그래서 그냥 이제 가능하면 가격을 조금은 좀 낮춘 게 몇 가지가 됩니다. 그중 하나 되겠습니다. 섭셀실리스 금 가격 만원입니다. 춥수 철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변해야지만이 진정한 춥수 철화라고 그 매력을 다 발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철화는 또 들어서 보여드려야지 이게 판이 어떤지 보시니까. 판도 그렇고요. 판도 뭐 그리고 이제 얼굴이 이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는 색상이에요. 색상. 색상을 보셔야 됩니다. 네티지아 철화 빨갛듯이 이 춥수 철화도 아주 빨갛게 변합니다.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또 이 추수철에 대해서 아세요. 이거 이제 영상 보시고 달려오실 분들 계십니다. 인천이, 저희가 이제 지역이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에 계신 분들, 추수철에 사치셨던 분들 속도 내셔야 돼요. 몇 개 없습니다. 가격 만 원입니다. 아, 이 아이 너무 예쁘죠? 너우입니다. 너우 금입니다. 너우 금인데요. 너우는 이제 성장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목대 있게 한 1년 키우다 보면 목대잇이 커집니다. 근데 지금 로제트가 많은 아이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로제트가 많은 아이고 키 크는 거는 지들이 알아서 크기 때문에 로제트 많은 아이들로 준비를 했고요. 요 러우금은요. 러우금 군생은 가격 15,000원입니다. 15,000원입니다. 아질리타가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질리타가 물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다 자연군생이고요. 더 끝이 빨갛게 물이 듭니다.
아질리타 가격 만원입니다. 피치스 앤크림 지난번에 또 품절됐어요. 요거 3두 제가 작은 걸로 준비했죠. 지난번에 3두 가격 5,000원입니다. 목대가 있는 피치스 앤크림 가격 5,000원입니다. 두수 적으신 분들은 합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가 이제 붉게 물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우, 아쉽게 요게 지금 빛 때문에 자기 색상을 다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아주 다글다글하게 굳혀져 있는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는 가격 만 원이고요. 보시면 이제 최하가 3두고요. 그 나머지 더 이제 두수가 더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문 순서대로 두수 많은 아이들이 가니까 참고해 주세요. 벤바디스 가격 만원입니다. 캐라리언입니다. 가격 3,000원에 너무너무 착하죠. 착하면서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요거는 이제 잘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큰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주시는 거를 권하고요. 가격 3,000원입니다. 캐라리언입니다. 가운데 붉게 물든 젤리가 아주 사랑스러운 레드벨벳입니다. 지금 자기 모습을 다 뽐내고 있어요.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아주 토실토실한 게 빨간 가운데 점이 젤리로 변하고 있는 레드벨벳. 너무 사랑스러운데 가격은 4,000원입니다. 가격이 많이 착해지고 있죠. 레드벨벳 가격 4,000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뭘로 보이세요? 저는 이게 처음에 아, 글램핑크인가 했더니 색상이 좀 달라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저기 스타마크예요. 스타마크 제가 군생만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렇게 외두도 있습니다. 외두도 있고 여러분들 키우시다 보면 이제 자구가 나오겠죠. 스타마크는 가격 4,000원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환엽 제이드 스타입니다.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손톱이 막 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제이드 스타는 많이들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소개를 안 시켜드릴까 하다가 이 아이는 너무 환엽이고 너무너무 이게 그 오래돼가지고 굳혀져 있는 거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키워보시라고. 근데 보시면 이 아이 오래돼갖고 이렇게 입장에 보면 이렇게 반점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셔갖고 이제 식재를 하시게 되면 그거는 하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 거 괜찮다 하시는 분만 주문 넣어주세요. 제이드 스타 가격 8,000원입니다. 네, 검정빛이 아름다운 까메유 글로떼입니다. 까메유 글로떼가 아주 이제 그 자기 그냥 그 자기 발산, 매력 발산 그를 그냥 한껏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약간 장미 모양이면서 가운데 그 요새 뭐 까망이 까망이 하잖아요. 그렇게 검게 그렇게 물드는 까메유 글로떼 가격 5,000원입니다. 네, 아리엘이에요. 요거 작은 거, 아리엘 작은 거입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요. 요 5cm 포트가 꽉 찬 게 있고 덜 찬 게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예뻐요. 색상이 이제 핑크핑크 색이 돌면서 아주 예쁩니다. 요 아리엘 작은 건 가격 5,000원입니다. 주문하실 때요. 아리엘 큰 거, 작은 거 요렇게 주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핑크 크리스탈입니다. 저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얼빵이를 지금 들었는데요. 물이 이제 지금 들어가는, 그러니까 키우는 과정일 때는 이렇게 크면서 색상은 핑크빛이 좀 덜 돌지만, 좀 이렇게 달궈진 아이랄까, 그러니까 물이 좀 없는 아이들은 핑크색입니다. 아주 핑크색이어서 이름이 핑크 크리스탈입니다. 가격도 아주 착합니다. 가격도 3,000원입니다. 핑크 크리스탈 가격 3,000원입니다. 리얼레드 군생입니다. 여러분들 리얼레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빨간 빛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라인이 빨갛게 들어갈 리얼레드. 요거는 이제 7cm 포트 큰 거는 8,000원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준비를 한 게 여러분들 장소가 없어서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우시는 분들 위해서 작은 사이즈도 준비를 했습니다. 리얼레드 큰 거는 8,000원입니다. 마지막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리얼레드 작은 아이입니다. 리얼레드 소입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물론 이 아이도 자연군생이고요.
색상은 이제 똑같습니다. 저렇게 빨갛게 물드는데 지금 작아서 자기 빛이 좀 덜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2두, 3두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3두로 다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2두 되면 저희가 2두만 남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 레드 소자 4,000원입니다. 어떻게 구경들 잘 하셨나요? 한 주 쉬었다고 좀 많이 버벅거린 것 같아요. 아유 진짜 한 살 더 먹어. 저는 떡국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그대로예요. 작년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예, 제가 성심성의껏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주문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